잠깐만. 출혈이면 일단은 붕대 감아야 되고. That didn't work. 치료가 없다고? 뭔 소리야? 질병 없음이잖아. 출혈인데 왜 질병이 없어? 버그인가? 네, 질병이 없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버그인 것 같습니다. 출혈 떴으면 붕대 무조건 떠야 되거든. 아니, 돈 해드렸더니 왜 갑자기 고막을 파괴하려고 하세요? 구멍 파괴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지. 그냥 그냥 뭐 예를 들어준 거지. 아아 이치랴. 이베코야 제발 네가 365일까지 살아서 내 유튜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졸피뎀 대신 이 방송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유튜브가 흥할 수 있도록 도와다오 이베코야. 널 위해서 내가 너같은 느낌을 얻기 위해서 벌써 창문을 열었다. 나도 너와같은 바람막이를 입고 있다. 어디선가 뭔가 들려오는 소리. 201호 대기 중. 아 존나 두렵다. 저 새끼 왜 또 일로 오는 거야? 곰한테 물리면 옷이 찢어져 버리지. 아예 못 쓰게 돼버려. 그것도 랜덤하게 이제 몇 개만. 곰한테 안 걸리는 게 중요하지. 바로 201호가 오기 전에 얘가 해내야 된다. 자, 온도 보겠습니다. 온도 영하 2도. 역시 템빨로 지금 버티고 있거든. 네, 템빨이 초반 템빨이 그나마 잘 나와서. 근데 우리 집이 진짜 이상하게 따뜻해. 우리 집보다 더 따뜻한 집이 옆집이거든. 아, 그 집은 진짜 막 무슨 그거 있잖아. 샷시를 하도 안 여니까, 창문을 하도 안 여니까 창문에 막 김설인 거 있잖아. 네, 그 집은 청소 좀 해야겠더라. 아, 화장실 보니까 내 승질해가지고. 그 화장실 변기에 변기가 이렇게 하얘야 되거든 말입니다. 근데 화장실 변기가 하얀 게 아니라 뭔지 알지? 거기 막 이상한 막 무슨 검은색 막 이렇게 해갖고. 결국 보긴 보신 거네. 분홍색 띠가 더 오래되면 검은색으로 변하거든? 그게 검은색이야. 우리 집 얘기가 아니거든? 남의 집 화장실 왜 본 거냐고? 남의 집 그럼 TV보다 화장실 가고 싶어 화장실 가야지. 내년 2월에 완다와 거상 나오는 거 하겠지. 완다와 거상은 또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니 아마 할 겁니다. 이번에 그 리마스터가 아니라 완전 리메이크라고 하지? 그러니까 님들은 나는 적어도 시청자들한테 환상에 적게는 하지 않잖아. 어? 우와 건강상태 봐. 개쓰레기야. 나 큰일났어.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있다 보니까 건강상태 완전 바보 됐네. 도착하면 자야겠다. 어? 잘 것이야. 201호 준비하실게요. 201호 나가 있어. 건강 상태가 지금 떨어질 게 없거든. 아직은
근데 공항 상태 자체가 지금 이만큼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아까 그 늑대한테 물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버그인데 그냥 에너지가 뚝 하고 떨어져 있는 거야. 예고편 보니까 풀2랑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 그건 좀 아닌데? 풀2랑 차이가 없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나도 눈이라는 게 있는 사람인데. 아 그나저나 저 선물방을 빨리 좀 처분을 해야 돼 저걸. 저 수많은 선물들을 지금 다 열어봐야 되는데 그 나중에 카메라 이렇게 삼각대 해놓고 그 개봉식을 다 해놔야겠다. 그럼 억지로라도 치우겠지. 거의 10년 동안 받은 선물을 갖다가 차곡차곡 한 개씩 모아놓다 보니까 방이 꽉 찼어. 그다 선물 애들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한 두 달에 한 개 정도 두 달에 한 개 정도 오거든? 늑대 피하려고 일부러 이쪽으로 붙어서 가는 거야. 깃털 깃털. 아 깃털이 없냐 얘는. 가자. 근데 혹시 알아? 선물 열었는데 5만원짜리 다발이 막 한 2억 5천 들어있는 거야. 공방장님 이걸로 차 한 대 사시죠. M5로다가 나 차 없거든? 이제 그만할래? 자 삼나무나 들고 가야지. 불편하군. 너무 불편해. 니네들은 나를 너무 불편하게 만들고 있어. 뭔 소리지? 뭐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벌써 배가 고파. 조금만 참게. 등대에 도착하면 등대에만 도착하면 잘 수 있어. 거짓말은 누가 거짓말을 해. 아 참나 불편하게 만드는 자꾸 사람을. 얼어붙은 낚시꾼. 201호 기다리라니까 지금 피 많이 줄었거든. 일단 동굴을 지나. 아, 그 등대에서 자고 리케노 쪽 주변에 있는 산에 아마 아 그리고 그 칼과 도끼를 만들 것이다. 잠깐, 우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잊었다. 그것은 방풍 랜턴이 없다는 것이야. 여길 지나기 위해서는 또 불을 피워서 방풍 랜턴을 만들어야겠지. 그럼 성냥 하나를 써야 된다. 성냥 설날 때 육사심이 쏠게요. 최대 세 그릇. 설날 때? 육사심이 따위를 아까 살아있었잖아. 198호. 그래 그때는 살아있었지.
나도 그 친구를 보내고 싶진 않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늑대가 나타나는 걸 막을 수 없었다. 간장새우? 아 이제 간장새우도 지겨워졌어. 여기서 저는 허브티를 하나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자! 아니 이 형님은 이제 입맛이 너무 올라갔어. 간장새우는 초밥하고 먹을 때 아니면 사시미랑 먹을 때 좀 맛있고 육사시미는 육사시미만 먹어야 돼. 육사시미를 이 소금장에다 톡 찍어서 육사시미는 뭐 이게 초장 같은 거 안 찍는단 말입니다. 예, 초장에 찍어 먹거나 뭐 이상한 뭐 그런 거 안 먹습니다. 형님 할 실력을 보고 싶은데 계속 죽어서 이제 200호네. 우리 200호는 지금 파밍 괜찮거든. 예, 지금 건강 상태 조금 아 빠르요. 이보시오 방풍 랜턴을 주시오. 방풍 랜턴과 지금 없는 게 침낭. 그 두 개가 일단은 절실하고. 그리고 석탄을 좀에 주워간다. 자 얼마 남지 않았어. 육사시미와 육회 중 뭘 더 좋아하시나요? 육사시미. 6888라 고맙다. 고맙다. 당연히 육사시미를 더 좋아하지. 200호는 나름 방문은 좋은데 날씨 운이 도롱. 그러니까 여기 어디야? 금방 볼 수 있을 듯. 나왔다. 나와버렸다. 늑대에게 물렸을 때 아니 지뢰가 왜 이렇게 많아? 금방 쫓아내는 걸 아시는 홍방장님. 그런데 말입니다. 잠깐만. 조금 오래 고민을 하다 칼을 선택했죠. 왜 그런 것일까요? 너 어떻게 그렇게 그걸 어떻게 알았지? 호구나 사랑한다. 호섭이거든. 방송을 너무 오래 보다 보니까 애들이 추리하는 게 굉장히 뭐 준수해졌어. 그러면서 그러겠지. 아 저 형 어떻게 저 순간에 저런 생각을 했을까. 저 뒤에 한 수 뒤 두 수 뒤까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그런 거 보면 저 형은 과연 진짜 MIT 출신이 아닐까 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호수바 사랑 안 된다. 제가 지금 다리도 되게 불편해가지고 내일도 또 물리치료를 하러 가야겠군. 아 제가 물리치료 하는 거 보면 진짜 늠름하더라. 다른 개들은 저 물리치료하면 아파 죽겠다고 깨갱대고 난리치는데 쟤는 그냥 가만히 있대? 다리를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는데 가만히 있더라고. 되게 신기했었어. 그냥 웬만하게 안 아프면 깨갱을 안 돼서. 야, 뼈를 깎아갖고 거기다 철심을 박아놨는데
저것도 여자를 존나 좋아해서 문제야. 그 실장이라는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분이 그겁니다. 미용해주는 그 아주머니인데, 아, 엄청 좋아하더라. 오, 벌써 밤 됐어.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어딨지? 여기 중대 어디 갔냐, 중대? 중대 여긴데? 여기서 보여야 되는데? 저게 등대인가? 하지 마십시오. 지금 등대 바로 앞입니다. 등대 바로 앞입니다, 님. 님아, 등대 바로 앞이라고 말입니다. 방법은 늘 있다. 지금 너무 안 보이는 상태. 하지만 저는 늘 방법을 생각했지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놈을 쉽게 피할 수 있을까.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저는 이런 꼼수 길을 죽을 뻔. 와, 뭐 때문에 쫄은지 모르겠지만, 와, 나 저 걸렸으면 죽었다.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잖아? 저거는 공격하는 거거든? 더 롱다크 들작님은 초반 무기로 슬링을 내놓아라. 아마 저게 다리 공간으로는 못 넘어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다리를 넘었기 때문에 다리에 진입하는 거는 쟤네들이 못하는 것 같아. 와, 큰일 날 뻔. 아, 하룻밤 잘 수 있겠다. 빵댕이 뜯어 먹고 싶다. 아, 그놈의 빵댕이는 그냥 노를 저울겠다. 빵댕이는 버프차를. 아, 식중독. 항생제 있습니까? 항생제 없습니다. 좆댐. 야, 기통차네 진짜. 버섯 못 챙겨놔가지고 큰일났다 지금. 버섯을 챙겨놨어야 되는데. 이러면 잠을 못 자. 이거 어떡하냐. 아, 식중독 기계. 식중독이. 교회 버섯까지 가려면 지금 꽤 멀리 가야 돼. 거기다 밤에. 제발. 안 나왔어. 피로도가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와, 피로도가 안 좋아서. 또 이렇게 되냐? 식중독에 걸릴 줄이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버섯까지 하려면 지금 피로도 때문에 건강 상태는 더 안 좋아질 거고, 밖에 온도도 온도거든. 아, 버섯을 찾으러 와야 됩니다. 근데 여긴 늑대 지역이고 다시 돌아올 때 좀 힘들 거야. 와, 피로도 와장났지.
이제 건강 상태 엄청 떨어지지? 아, 저건 또 어떡한단 말이냐. 아, 저 늑대 한 마리 있는데 저걸 어떡하지? 이쪽, 이 정도 피로도면 그냥 앙 하고 한 입 물면 끝나. 아, 바로 앞인데. 와, 저기 있거든. 이병 201 호출진을 정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어, 수문이야, 고맙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홍범이 할 수 있어. 난 늘 할 수 있었어. 저놈은 저쪽으로 뛰어갔거든. 드디어. 와. 지금 버섯 구하러 가는 거다. 이거 못 구하면 난 진짜 죽어. 어, 교회가 어디였지? 여기서 한 칸 더 가야 되는 건데. 아, 안 보이고 막 그러니까. 어, 건강 상태 봐, 씨. 죽으면 안 돼. 여기서 죽으면 너 나한테 죽는다. 교회에도 있고 그 광산 올라가는 쪽에도 있는데. 와, 항생제가 안 나올 줄 몰랐다 지금까지. 어, 거기서 기가 막히게 걸리네 또 그게. 어? 여기 근처도 있는데? 아, 여기 없나보다. 와, 건강상태 봐. 아, 이거 어떻게 살지? 아니, 교회가 여기 근처 아닌가? 아, 밤이니까 내가 지금 이해를, 저, 정신을 못 차리겠네? 이렇게 멀었나, 교회가? 아, 씨. 여기 오르막길인가? 여긴 내가 왔던 길인데? 아, 아까 그 광산에서 그 위쪽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 위로, 그쪽 길로 가야 된다, 그쪽 길로. 피로 때문에, 어, 지금 떨어지는 거 봐. 여기 맞다고? 여기 아니야. 저 광산의 위쪽에 길이 하나 있어. 그냥 이쪽 길로 가다 왼쪽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밤이라 좀 헷갈리는 건데, 길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러면 버섯이 바로 보일 거야. 그리고 침낭이 없으니까 다시 등대까지 가야 된단 말이지. 잘 곳을 찾아야 되니까. 거기서 늑대만 피하면 되는데. 혹시나 몰라서 지금 스트레이드제를 가지고 있다. 여기, 이 길로 가야지, 이 길로. 어, 건강 상태.
와, 그나마 온도까지 안 떨어져서 다행이다. 온도 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교회다. 피로 상태가 안 좋으니까 뛸 수가 없는 거지. 허브차 만들어놔서 어떻게 하면 도착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도착 도착. 어디 어디로 들어가. 자, 빨리 벗어. 돌아간다. 와, 항생제가 없어가지고 씨, 미리미리 이러니까 준비를 해야 돼. 버섯 3개면 되지 않나? 3개면 되지. 아, 2개면 될 거야 아마. 그 늑대만 다시 안 만나면 되거든. 그 늑대가 길목에 붙어있는데. 영지 끓여먹고 갈 시간 없다. 피로 때문에 안 돼. 피로 때문에 끓이고 먹고 바로 자야 돼. 그럼 침대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등대밖에 없고 늑대가 앞에서 지키고 있어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다. 혹시 모르니까 4개 채우고 가야지. 여기 어디야? 아, 안개 때문에 이제. 헷갈리네 막. 늑대 있나? 제발. 제발 제발. 어! 어, 제게! 아, 존망인데 이거. 덤벼라. 와, 도착. 와, 너 따위한테 죽을 순 없지. 어, 달려오는 소리 듣자마자 꼬꼬 바빠 뛰었어. 와, 갑자기 안개가 있어가지고 앞이 보여야지. 힘들었다. 와, 긴장 좀 빨았어요. 와, 빡세네 저거. 아, 제길 제발. 급하다 나 지금. 뭐야? 아, 성냥을 다 날리고 있네 여기서. 이제 18개 남았는데 성냥?